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당신에게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 공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종종 주님은 주님의 온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해 엄중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포기하기를 거절하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 그에게 공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음을 대항하고 싫어하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 뿌리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대하여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면 당신의 메시지는 한편으로 사람의 마음뿌리 깊은 곳까지 무자비하게 찌르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숨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줌으로 시작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당신의 메시지가 쓸모가 있으려면 그 전에 그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 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평화는 잘못된 길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평화를 부수기 위하여 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가 맺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